네, 안녕하세요. 도사랑입니다. 오늘은 하스 아레나를 설치하고 나서 하스스톤 투기장을 처음으로 플레이하게 되었는데요. 하스 아레나에 티어 점수표를 토대로 카드를 선택하여서 투기장을 하면 과연 제 실력으로 몇 승을 할 수 있을지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하스 아레나 설치 영상을 토대로 영웅까지 선정을 완료하였는데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사 그리고 사제 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한번 투기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거는 무기 두 개 그리고 마나 호랑이가 나왔었습니다. 의식용 망치, 아키나이트 도끼 그리고 마나 호랑이가 나왔는데 하스 아레나 점수상에는 아키나이트 도끼가 77점으로 가장 높고 마나 호랑이가 69점으로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의식용 망치가 가장 낮은 티어 점수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티어 점수가 가장 높은 아키나이트 도끼를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오, 잠복하는 전갈의 점수가 굉장히 높네요. 일단 맨 왼쪽에 잠들지 않은 영웅은 사실 정규에서도 그렇게 쓰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도 투기장에서도 점수가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약 상위는 그냥 무난한 것 같습니다. 점수가 높은 전갈 가져가겠습니다. 미라가 86점, 그리고 날뛰는 코도가 74점, 그리고 얼굴 없는 광전사가 67점이네요. 또 높은 거 가져갈게요. 여기서는 그렇죠. 선봉대원이 제가 투기장을 몇 판 해봤지만 그 결과 해골 이빨 선봉대원의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느꼈거든요. 실제로 여기 티어표에서도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속공 하수인이었던 멧돼지 탈 것도 76점이면 꽤 준수한 점수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직은 부족함이 많지만 지금 보면 이제 카드가 그리고 4코스트 2개 그리고 5코스트 1개 이렇게 나왔고요. 나중에 카드가 다 선택되고 나서 전체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7코스트 가장 점수 높은 선봉대원 가져가겠습니다. 열렬한 독사가 비전9, 비린내 나는 비행사. 비행사가 역시 좋죠. 속공 능력 있는 하수인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 카드를 하나 더 가져오기 때문에 비행사가 굉장히 좋지 않나 싶습니다. 비행사 가져가겠습니다. 황무지 암살자, 광란, 위협 천만한 선장 이렇게 나왔는데요. 점수가 일단 황무지 암살자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1코스트도 좀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카드들이 전부 다 4코스트 이상에 몰려있기 때문에 1코스트 하수인도 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황무지 암살자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져갈게요. 또 고르다 보면 이제 24개 중에서 나오겠죠. 저 코스트가 바로 또 나왔네요. 자당무도, 징집관, 기펜? 기펜 장난꾼, 그리고 땡땡이치기. 이거는 징집관이 좋아 보여요. 징집관 가져가겠습니다. 이 하스 아레나를 가지고 카드를 고르게 되니까 카드를 고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의존적으로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점수표를 토대로 한번 덱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경로 가져가겠습니다. 요거는 수습생이 높지 않을까요? 아니네. 교단 수련사가 64점으로 가장 높네요. 그 다음 이제 수습생? 영혼은 굉장히 낮은 점수를 가져가고 있죠. 뭐 수련사도 괜찮은데 여기서는 제가 한번 1코스트짜리를 가져갈게요. 왜냐면 지금 1코스트가 좀 없기도 하고 주문 얻으면 공격력도 2를 얻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습생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어링, 요정용, 코볼트. 이거는 요정용이 좋아 보이죠? 요정용 가져갈게요. 사막강습병, 그리고 풋내기 기술자 광란이 나왔습니다. 사막강습병은 제가 정규전에서 사냥꾼 돌량할 때 꽤 많이 썼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점수가 낮네요. 거의 쓰면 안 된다고 보일 정도로 점수가 낮고 풋내기 기술자는 무난한 수준, 그리고 광란은 좀 낮은 점수인 것 같습니다. 2코스트짜리 풋내기 기술자 가져갈게요. 좀 2코스트로 많이 몰리는 것 같다 하수인들이. 우와, 이건 뭐야? 100점이 넘네? 잔악무도 병참장교가 100점이 넘네요. 무작위 졸개를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방어도를 사 먹습니다.
저는 자신감 넘치는 오크가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실제로 성능도 좋고요. 100점이 넘어 버리니까 이거는 안 가져갈 수가 없겠네요. 병창장교 가져갈게요. 역학탐구 속공 하수인을 발견합니다. 네 다음 속공 하수인의 비용이 1 감소합니다. 요거는 연계를 할수 있는 카드네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아키나이트 덕기 역시 무난하게 좋죠. 시체 되살리기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좋은 카드가 3개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역학탐구를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저코스트에 뽑아서 저코스트 속공하수인을 뽑아도 좋고 중코스트나 고코스트로 올라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카드인 것 같아요. 역학탐구 가져가겠습니다. 이건 트롤이 좋지 않을까요? 오, 사기증진도 점수가 굉장히 높네. 사기증진, 하수인에게 피해를 1 줍니다. 그 하수인이 생존하면 무작위 졸개를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롤 박쥐기수가 2등이지만 요걸 가져가고 싶어요. 이유는 지금 3코스트 하수인이 좀 없기도 하고 이 전체적으로 덱이 고르게 코스트 분배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박쥐기수를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시체 수습사, 광란, 용화기 하늘 추적자. 용화기 하늘 추적자가 점수가 높네요. 이게 하수인이 좋아 보였는데 실제로 제가 했을 때는 내는 각이 잘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한번 용화기 하늘 추적자를 낼수 있는 각을 한번 뽑아볼게요. 코스트도 6코스트라서 지금 6코스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보호막, 수습생, 잿빛 혓바닥. 오, 잿빛 혓바닥. 이 하수인은 피해를 받을 때마다 내 영웅에게도 그만큼의 피해를 줍니다. 굉장히 안 좋은 카드 같아요. 실제로도 티어 점수가 굉장히 낮고, 여기서는 녹슨 군단 수습생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보호막도 괜찮긴 한데, 실제 투기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좋다고는 못 느꼈거든요. 수습생 가져가겠습니다. 공수부대원, 용숨결, 아마니 광전사. 아마니 광전사, 가 투기장에서 제가 많이 썼었는데 여기서는 용숨결이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자면 일단 3코스트에서 체력이 4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여기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3코스트가 없기도 해서 한번 이거 가져가 보겠습니다. 잠복하는 전갈, 안식 없는 미라, 흑만호 마법석이. 이건 전갈이 좋죠? 전갈이 실제 게임에서도 좋았고, 마법석이도 굉장히 좋던데, 지금 마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기에. 그래서 전갈을 가져가겠습니다. 전쟁 골렘, 해골 이빨 싸움꾼, 역학탐구. 역학탐구가 또 나왔네요. 여기서는 역학탐구를 가져가는 게 좋을지, 해골 이빨 싸움꾼으로 도발 하수인을 가져가는 게 좋을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역학탐구 가져가겠습니다. 오, 전설 카드가 나왔네요. 노즈도르무, 아마게딜로, 슈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아마게딜로가 성능이 꽤 좋은 카드거든요. 도발 내 턴이 끝날 때내 손에 있는 모든 도발 하수인에게 이 버프를 부여합니다인데 지금 제 덱에 도발이 있냐 하면 사실 몇개 없거든요. 이 삼봉대원 하나 있고 뭐 나머지는 없는 것 같죠? 도발이? 그쵸? 도발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아마게딜로를 뽑으면 향후에 카드 10개를 도발할 수 있는 좀 뽑아야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슈마가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마게딜로보다는. 도발할 수 있는 일단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제한테는 끌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게딜로가 점수가 더 높지만 슈마를 가져가겠습니다. 룬색이기. 오, 역시 수호병 강화상인 하수인에게 피해를 1 주고 천상의 보호막을 부여합니다. 이 카드를 저번에 써보고 싶었는데 못 썼거든요. 이번에 한번 써볼게요. 코스트가 6코스트 이상이 지금 별로 없네. 좀 높은 코스트 하수인들을 뽑아야 될것 같은데 지금 시간 파괴자를 쓰기는 제가 용족이 없고요. 소환사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두루마리 관리자가 점수가 높긴 하니까 먼저 가져가겠습니다. 주문을 발견해서 좋을 것 같아요. 마법사의 대리인. 먹음직스런 벌록. 마무리 일격. 이거 마무리 일격이 좋죠? 고코스트 하수인 처리하기도 좋고. 이거는 새끼용이나 징집간이 좋을 것 같은데.
징집관을 아까 가져갔으니까 새끼용을 하나 가져갈까요? 아니면 징집관을 하나 더 가져가도 괜찮으려나? 새끼용 가져갈게요. 코스트 높은 걸좀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수집하는 슈바라, 기포나는 부패물, 녹슨군단 이교도. 어우, 슈바라가 점수가 굉장히 높네요. 요 코스트가 없기도 하니까 가져가겠습니다. 풋내기 기술자, 위장한 비행선, 삽주먹. 아, 삽주먹은 투기장에서 진리죠. 삽주먹 가져가겠습니다. 이제 카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고철 골렘, 황금 딱정벌레, 살아있는 용숨결. 고철 골렘도 괜찮다고 생각은 들었었는데, 여기서는 용숨결의 점수가 더 높다고 나뉘네요. 그럼 3코스트가 별로 없으니까 용숨결 가져갈까요? 전 딱정벌레도 좋은 것 같은데, 왜 용숨결의 점수가 높다고 나왔을까? 아무래도 이 스탯 때문에 그렇겠죠? 마나오랑이, 엘프궁수, 판타라, 마나탐식자 판타라, 전투의 함성. 이번 턴에 내가 영웅 능력을 사용했다면 카드를 뽑습니다. 오, 좋네. 이건 4코스트에 내면 카드 무조건 드로우 하나 하는 거구나. 가져가겠습니다. 강습병, 알바트로스, 마법봉 제작자. 이거는 마법봉 제작자가 좋죠? 일단 주문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작자가 좋아 보여요. 가져가겠습니다. 아, 이게 점수가 유동적으로 변하네요. 아까 사막 강습병이 제 기억에는 10점대였었는데, 지금은 10점 이하로 떨어진 거 보니까, 지금 제덱 상황에 따라서 전체 이 점수가 바뀌나 보네요. 와, 이거, 무슨 원리로 점수를 매기는 건지 좀 궁금하다, 알고리즘이. 일단, 제작자 가져가겠습니다. 마지막 카드네요, 네. 봄의 분대, 하늘 약탈자, 신성한 파장. 110점짜리 가져가겠습니다. 덱이 구성됐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덱을 봐보면 저 코스트 사슴이 특히 이 코스트가 지금 많이 분포가 됐어요. 과연 제가 하스 아레나에서 지금 가장 높은 점수를 준덱 카드만 선택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하스 아레나에서 추천해준 걸 골랐거든요. 한번 이 덱으로 제가 투기장을 도전하여서 과연 12승을 할수 있을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거 프로그램까지 썼는데, 막, 0승 3패에서 끝나고 막 그러진 않겠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한번 집중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누르면 커지는 건가? 아니네. 이거? 아, 오케이. 일단, 괜찮죠? 비행사를 넣을까 말까 고민이 좀 되네. 넣자. 더 낮은 게 나오겠지. 오, 주문 폭주. 바로 얻을 수 있죠? 오, 과감한데? 이러면 저도 일단 얘를 내서. 오, 카드가 굉장히 좋게 나오네요, 지금. 붐의 분대. 졸개기계 용족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일단 붐의 분대를 하나 쓰고, 요거는 요게 나을 것 같아요. 사슬 하나 내고. 이거 뭐지? 모래칼춤꾼. 오, 연기 카드 낼 일이 없는데. 정리하겠습니다. 매복 속임수. 속임수가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독성 어차피 지금 교환할 카드가 뭐 코스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치 않으면 제가 쉬바를 써버려도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는 요거 괜찮죠? 병참장교? 용족 발견이 나왔네요. 일단 써볼까? 오, 좋은데? 이세라 아니면 데스윙 이게 날 것 같은데 이세라 가져갈게요. 이러면 이제 상대도 좀 압박이 되지 않을까요? 여치 않으면 다음 턴에 슈바라 내버리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맨 처음에 했을 때였나? 성기사 있을 때는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제가 물론 못한 것도 있지만 오 강력한 친구가 나왔네요. 하나는 맞겠죠? 그렇지. 빙결 달리네. 좋은 판단인가? 오 좋죠. 지금 상황이 꽤 유리해진 것 같아요. 지금 필드를 잡아버리니까. 이 친구 좋네. 갑자기 얼어있던 저 시바라가 빙결이 풀려버리니까 상대방이 좀 난감한 것 같아요. 지금 정갈 써도 괜찮고 아니면 동전 쓰고 이세라를 써버릴게요. 좋죠. 이러면 이세라 정리하기 위해서 사실 좀 손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어우 좋다. 써버릴게요. 이렇게 되면 정갈을 내서 잡고 전함 쓰고 저한테 영능 써서 들어올게요. 아 죄송합니다. 이걸 먼저 써야 되는구나 영능을. 아우 죄송합니다. 괜찮아. 이런 걸로 지지 않아. 일단 저기 카드 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관리자랑 암살자 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전갈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압박이 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 재밌는 카드가 나왔네. 이러면 무조건 불리한 거 아닌가? 어? 칼부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약간 역겨운데? 이거 칼부가 있단 말이야? 타오르는 숨결 가져갈게요. 아 좋지 않은데? 일단 상대방 다음 카드가 뭐 나올지 모르니까 타오르는 숨결은 좀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좋다. 첫 판은 이기고 싶다. 첫 판 이기고 싶네요. 일단 뭐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삽주먹. 어우 대박 카드 하나 나왔죠. 삽주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뭐 인프로 정리할 수도 없고 많이 유리한 것 같은데. 내가 타오르는 숨결이 일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용화기 하늘 추적자를 이번에는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상대도 할 게 없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러면 내가 본체 13딜 꽂아버릴 수도 있는데 괜찮나? 아 정리를 해야 될까요? 뭔가 본체를 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욕심이 좀 나네. 13딜. 이거는 본체에 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달릴게요.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필드를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잖아, 상대가. 무슨 카드가 있을까요? 뭐 데스윙만 아니면 이길 것 같은데? 도발. 가져오는 거잖아. 게임 끝났죠? 일단 첫 승했습니다. 하스 아레나를 토대로 덱을 짜니까 점수가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전사 악사네요. 악사가 그렇게 좋진 않던데. 카드가 좀 별로죠? 1코스 나오나? 오, 좋았어. 동전 3코? 병참장교 좋다. 근데 이걸 동전까지 쓰고 내야 되나? 그냥 이 코스트를 날리기 싫었나 보네. 병참장교는 좋다. 괜찮은 것 같다. 진짜. 앞으로 투기장에서 병참장교 나오면 무조건 들고 가야겠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걸 써야 될까요? 오, 재밌는 카드 나왔네. 필드를 정리해야겠죠? 지금 코스트가 괜찮은 것 같아요. 6, 7, 8코 계속 낼게 있기 때문에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필드도 일단 제가 먼저 가져가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렇게 가져간다. 좋다. 일단 삽주먹이 있기 때문에 좀 버텨볼게요. 오, 좋다. 어우, 정리 잘하네요. 오, 최곤데? 지금 뭐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것 같죠? 거의? 이렇게 되면 삽주먹을 바로 내는 것보다 일단 카드를 뽑아볼게요. 내보고요. 방어도가 없네. 방패 밀어치우기가 나와버렸네요.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오, 좋다.
널 고르는 거지. 두 개로 삽주먹이 정리가 되네요. 저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내면 7코스트짜리가 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고밸류 카드인 것 같아요. 이제 중매라서 지금 무기가 아케나이트 도끼가 하나 있는데 이걸 써도 바로 아케나이트 도끼를 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별론데 일단 아케나이트 도끼를 뽑을게요. 필드가 좀 많이 밀렸다 갑자기. 오, 얘도 아케나이트 도끼가 있네요. 오, 도발할 수 있는 줄. 얘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우, 난감하네. 아, 이거 맞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 뭐야? 불안이 나왔네. 이러면 나쁘지 않죠? 일단 근데 9딜이라서 10딜 끝났네? 아이고 상관없이 끝났네요. 다음 판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뭐 1승 1패 나쁘지 않아. 안두인 악마네. 사제 주술사네요. 이제 할로윈 이거 투기장도 곧 끝난다고 하던데 끝나기 전에 한두 판 정도 더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으려나. 판타라는 가져가 볼게요. 빠르게 끌고 가. 필드 빠르게 잡아. 빠르게 압박해. 어우 좋다. 상대가 압박을 더 잘하네. 저 멧돼지도 참 좋은 카드인 것 같아. 오. 일단 과부하 걸려 있으니까. 다음 턴에 상대가 석공 낼 게 있을까요? 없으면 사실 박지기수 보다 병참장교를 내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내야겠다.
과연. 오! 오. 이득 봤죠? 나의 폭풍이 너의 최후를 불러온다. 이러면 이걸로 잡고 이걸로 필드 정리하고 필드 압박 제대로 되죠 지금? 오 지금 매우 유리한 것 같은데? 상대 거의 망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럴 때 빠르게 빠르게 밀고 가야 되죠? 압박해야 돼.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나쁘진 않네. 좋진 않은데 나쁘진 않아. 번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용숨결로 잡았습니다. 저격 실패했죠? 내 마법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이번 판은 지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번 판은 거의 이기라고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아니다, 필 주자. 어차피 지금 카드 이득 많이 봤으니까 굳이 드로 더 뽑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 되게 좋은 것 같아. 슈마 잘 고른 것 같아요. 슈마가 왜 아까 영웅 점수에서 1등이 아니었지? 난 슈마가 좋은 것 같은데. 오, 든든한데? 그래도 정리는 해야겠죠? 둘 소환. 와, 대박인데? 일단 잡어. 걔만 안 때리길 바랬는데. 카드 뽑아볼까요? 잡고요. 어우, 약간 역겹다. 슈마보다 얘를 줄게요. 그리고 잡을게요. 지금 삽주먹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잘 잡았죠? 그래도 이 판은 내가 이긴 것 같다. 이 판은 제가 유리하죠? 거의 9할 가져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지금 할 게 없잖아 상대가. 일단 2승한 것 같습니다. 얘를 왜 잡지? 환생이잖아?
이해도 정리가 되니까 어차피 죽지. 그냥 잡죠? 예. 네. 무기. 지금 무기가 없죠? 카드 뽑고 차분하게 하자. 무리하지 마. 오, 괜찮은 카드가 나왔네요. 일단 저 카드는 나쁘지 않죠? 먼저 주문을 하나 가져와 보자. 오, 피해 2? 그러면 일단 때리고 주고 피해를 2 주고 1 내고 잡고 졸개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오 대박인데요? 별로 안 좋은 걸로 나왔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좋은 게 나왔죠? 우쭐한 상황이면 거의 9알 가져간 것 같아요. 상대가 크게 할게 없을 것 같아. 도발 뭐 괜찮은 게 있지 않는 이상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2연승은 아니지. 일단 2승 했고요. 2승 1패입니다. 일단 1승만 더하면 제가 투기장 도전하면서 했던 기록. 제게 힘을 주소서.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사제 주술사 나왔죠? 오 멀리 가면 괜찮은데? 상대할 거 없죠? 이때 계속 압박해야 돼. 압박해. 폭격 쓰네? 하나, 둘, 셋. 오, 선방했죠? 매우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코볼트네? 불꽃매. 얘는 이제 얘로 바로 정리되죠? 박쥐기술로 쏙딱 잡고요 갑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도 지금 압박이 많이 될것 같아요. 다음에 하수인 낸다고 해도 제가 아키나이트 토끼가 있으니까. 아이고 어떡하니 친구야. 지금 무기가 있어가지고 상대도 크게 낼게 없죠. 이러면 또 잡아버리면 되니까. 일단 카드를 하나 뽑고 속공 하수인을 발견하고. 공성두 가져가겠습니다. 상대가 할게 없나 보다.
일단 잡고요. 요정용을 내도 괜찮겠지만 필드가 든든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얘는 바로 정리하죠. 오케이. 잘 가라 친구야. 얘는 좀 아껴둘게요. 요걸 쓸걸 그랬나? 이 정갈한테? 정갈한테 쓰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역시. 공성도, 전갈? 공성도 낼게요. 천상의 모험을 썼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 그럼 압박 많이 됐을 텐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아, 실수였다. 뭐, 그래도 나쁘진 않죠? 오, 대박이야. 이건 비행사 가져갈게요. 망했는데? 잠깐만. 한번 위기가 있었지만 무난하게 넘겼죠. 공성두가 너무 든든한 것 같아. 잠깐만, 요건 좀 변수인데. 말리고스, 데스윙, 마법석이. 지금 제가 주문이 한 개밖에 안 남았죠? 데스윙, 데스윙? 말리고스, 다 별론데?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데스윙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만약에 내 필드가 다 정리돼버리면 데스윙을 내도 괜찮은 거니까. 매출이 아주 폭발적이야. 이번 판 약간 쫄깃쫄깃하다. 오케이. 오, 잘 나왔죠?
상대방 망한 것 같은데? 뭘로 계속 나오죠? 이건 뭐 거의 창조 경제인데 이 정도면? 대박이다. 100억이 나와버렸어. 지금 3승했습니다. 월축 쓰는 게 실수였네. 좋았어. 어, 3승 1패죠? 12승을 한번 해볼 수도? 그 상대는 티란데. 제게 힘을 주소서.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제작자가 너무 좋다. 그냥 무조건 내면 되는 카드니까 부담 없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돌진이 나왔네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마법봉은 널 고르는 것. 사코스트 괜찮은 게 있나? 오. 괜찮죠? 요걸 쓰기는 좀 아까운데 쓰는 게 나은 선택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한 마리 때문에 이거 쓰는 건 좀 뭔가 아까워. 여기서 이제 고민이 좀 되네요. 요걸 또 써야 되나? 일단 카드를 하나. 쓰자. 이거는. 미라를 하나 더 가져갈게요. 뭔가 필드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요걸로 잡고 어우 좋다. 좀 강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맞는 판단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얘를 잡기 위해서 쉬바라를 내고 싶거든요. 맞는 판단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고 싶었어. 마법은 장난이 아니야. 와우. 잃어버리지 마라. 이러면 내가 실수가 된 건가? 주먹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다음 턴에 어떤 카드가 나온다고 해도. 어우 좋다. 줌 또 쓰겠네. 어우 거의 무한정식 마법석 이득인데? 와우. 와 이거 뭐야, 무한정식이네 진짜. 대단한데?
이젠 없겠지. 보기보다 머리에 든 게 있구나. 오. 일단 슈마를 낼 수 있죠? 정신 지배만 아니면 참 좋겠어. 마음이 아픈데? 이러면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오. 이런 비극이. 얼른 글로 남겨야지. 그리고 벗어. 아주 훌륭한 작품이야. 하수인이 자신의 양옆에 있는 하수인 중 하나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한번 써볼까? 왼쪽을 치면 좋겠어. 그렇지. 일단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상대방은 지금 카드가 많아가지고. 어? 알렉스트라자? 오, 압박이 많이 되는데? 굿딜. 압박이 많이 되는데? 헐. 못 이기는 거 아니야? 피해를 받은 아군. 피해를 받은 아군 캐릭터가. 잡아야겠죠? 어떻게 되든지. 한 턴만 버텨보자. 한 턴을 버티면 어떻게 될지 몰라. 한 턴만 버텨보자. 그들의 날개 아래 파멸이 도... 지금 남은 카드들이 제가 그래도 바로 필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들이니까. 어? 졌는데? 이러면 졌는데? 이길 수가 없잖아. 어, 마이 갓. 아, 난감한데? 뛰어난 탐험가는 모든 대비해야지. 이거 한 대씩 툭툭 치기만 해도 아픈데? 무기가 있으려나? 없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일단 역능은 써야 되니까 쓰고. 일단 최대한 버텨. 아직 몰라. 너무 든든하다. 저거 어떡하지? 저거 잡을 수가 없겠는데? 아, 좋네요. 아, 마지막 희망이 날아갔습니다. 일단 3승 2패 했습니다. 뭔가 이번 덱에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괜찮은 것 같아. 덱이 제게 힘을 주소서.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다 넣고 싶은데 용기가 없었어요. 용숨결이 스탯이 괜찮네. 하스 아레나에서 점수가 높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3-4 스탯이 3코스트에 나간다. 괜찮을 것 같아. 압박이 많이 될 것 같아. 효과를 못 받았네. 오, 주문 공격력이 1이 있어서 괜찮네. 귀엽게 생겼다 얘도. 고블린이구나. 인풋을사. 지금 필드 상황이 좋죠. 광역기 뭐 쓰지 않는 이상 압박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바로 쓰네요. 네. 그렇다고 해도 저한테 불리할 게 없죠. 저는 어차피 영능 쓰고 그 다음에 판다라 내버리면 카드 한 장 드로우 해버리니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 필드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버리니까. 와, 좋다. 우와, 수행사지 굉장히 좋네요. 오, 조금 전세 역전이 됐는데? 요걸로? 지금 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이렇게 가져가자. 굳이 필드를 무리하면서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저한테 불리할 것도 없고. 비밀 결사단 수행사제 도발 주문 폭주 공격력이 2 이하인 무작위 적 하수인을 가져옵니다. 조건부이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카드인 것 같습니다. 할 게 별로 없나? 시간을 많이 끄네. 마음에 드는 이야기야. 좀 고민하는 거 보니까 주문이 없는 것 같죠, 딱히? 근데 이걸 잡자고 마무리 일격을 쓰는 게 뭔가 아깝단 말이야. 그래도 쓸까?
해야 합니다. 이러면 신중한 친구네요. 전체 뭐 내려고 하는 거지? 살았자. 무난하죠? 이거 내면 딱 정리되니까. 아주 넉넉하게 준비해. 오우 시아맛. 아 정리됐네요. 일단 코코스트잖아. 카드를 하나 뽑아볼까요? 이러면 다음 패가 이거밖에 없죠. 병참장교 대교. 다음 나오는 그냥 어우 조금 많이 나온다. 미라골렘 도발. 뭐야? 내가 할 게 별로 없는데 이러면? 일단 얘를 정리하고 변신 하나 쓰고. 지금 사실 얘를 때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본체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본체를 때린 이유는 일단 이 정갈로 미라를 잡을 수도 있고 강화 상인으로 이제 은신한 캐릭터와 연계해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본체 쳤고요. 혹시 얘가 남으면 이제 환생한 애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어우 도발이 많이 나오는데? 3승에서 끝난 것 같네요. 아직 모르니까. 괜찮아. 큰일인 걸. 좋네요. 일단 하스 아레나를 설치하고 나서 투기장은 하스 아레나 설치하기 전이랑 똑같은 3승 3패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아 덱이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좋은 덱에 비해서 제 실력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사실 이제 제가 하스스톤 복귀를 하면서 투기장 영상을 하나하나씩 찍어가면서 점점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번에 3승 신기록이긴 한데 제 덱 구성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점수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도화사랑입니다. 오늘 하스스톤 투기장
이제 하스 아레나를 설치하여서 그 티어 점수 나온 덱을 토대로 무조건 가장 좋은 점수의 카드를 고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의 의견도 많이 반영하면서 그리고 하스 아레나의 점수도 많이 비교를 하면서 덱을 골라서 괜찮다고 판단이 된 덱을 구생하여서 지금 투기장을 진행해봤는데요. 결과는 3승 3패 하였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12승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